오늘의 영화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리부트 2탄 다크나이트입니다. 예상 문제 하비덴트 사법고시 기수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배텐 청취자답습니다. 오담시의 사법고시가 몇 기인지 우병우랑 네. 동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보단 좀 어리죠? 좀 더 어리죠. 네. 네.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세곡동 사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이태영 씨요? 예예. 예. 살짝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그쵸. 맞나요? 부질없는 얘기 뭐하러 해요, 남잔데. 네, 남자. 혹시 태영 씨가 저희 네네. 스타일처럼 더러운 예상 문제 하나 뽑아보신다면 어떤 문제가 네. 출제될 것 같습니까? 말하면 바꾸시진 않으시죠? 저희는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치졸하진 않아요, 저희가. 조커 웃음소리 우와! 순서 맞추기. 이야. 네. 1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관식 문제고요. 이것은 네.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으로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배트포드요. 배트포드. 오. 스팅창에 배트모빌 있고. 네. 아, 스팅창에 타요버스 왔어요. 타요버스. 네. 아, 오도방구는 뭐죠? 아, 두 돈 반 왔는데. 죄송합니다. 배트맨이 타고 다녔던 차 이름 혹시 아십니까? 배트카 아닌가요? 배트카. 아하. 네. 텀블러입니다. 모르시는 아, 네.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걸 낼 거 그랬네. 그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광고 갈 수 있었네. 이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디오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죄수들이 탄 여객선에서의 장면입니다. 소리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Give it to me. You can tell them I take it by force. Give it to me. 자, 기폭장치를 들고 있는 경찰을 보고 우두머리 죄수가 한 말인데요. 이 다음에 죄수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기폭장치를 배의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아, 그렇게 하신다. 자, 네. 3번 문제 드릴게요. 객관식 문제고요. 악당 조커가 저지른 야비한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환자 인질들에게 악당 가면을 씌우고 부하에게 의사 옷을 입혀 혼돈을 주었다. 2번 휴대폰을 고주파 발신기로 삼아 도청하며 사람들의 위치를 불법 추적했다. 3번 배신자 비리 경찰을 협박해서 고든 반장의 가족을 유인한 후 납치했다. 4번 레이첼 도스와 하비덴트를 납치 감금한 위치를 바꿔 알려주었다. 5번 자정이 되면 배에 설치한 폭발물이 폭발할 거라고 협박해 사회 실험을 했다.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이요. 왜 때문에 실린 건지 얘기를 때문에로 해주시겠습니까? 2번은 배트맨이 한 거기 때문에 3번은 하비덴트가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4번 오디오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장면에 무슨 소리인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이거 스타워즈 그거 아니냐고 처음에 하시는데. 로봇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배트맨이 고리를 네. 걸어서 네. 와이어에 해서 네. 넘어가요 앞으로. 그 트럭은 누가 타고 있나요? 조커가 타고 있어요. 아. 조커하고 부하 한 명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정답입니다. 야. 트럭 네. 연식이 어떻게 되냐고. 팬이 있으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네.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담시 시장의 나이. 하비덴트가 동전 던지기로 총을 발사한 횟수. 루시어스 폭스가 도청을 하던 모니터 개수. 어우 진짜 창피해. 아, 이오프님이 이제 전화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데 그것도 네. 포함인가요? 마지막에 애매한 약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하비덴트가 죽으면서 떨어지면서도 약간 또... 발사는 되거든요. 맞추진 못하는데. 네.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 봤는데 네. 모니터 개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모니터를 안단 말이에요? 모니터 개수를 알아요 태영씨? 네. 384개인 것 같고요. 네. 가로가 48개고 네. 세로가 8개. 제가 혹시 진짜 혹시나 해서 세봤거든요. 정답은요? 437 할게요. 아. 네. 총을 발사한 횟수는? 그 남자 형사한테 한 번, 아론이 운전기사한테 네. 한 번, 배트맨한테 한 번, 세 번 쐈어요. 네. 같아요. 결과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맞췄는데 시장의 나이를 몰랐어요.
아, 아니 모니터 어떻게 맞췄지 그걸? 총발사도 맞췄습니다. 아니 모니터를 어떻게 맞췄냐고 이거를. 모니터를 어떻게 맞춘 거지? 가로 48에 세로 8개 곱하기 해갖고 맞췄. 이걸 맞췄어요 모니터를. 아 채팅창의 방송놈들 정말 너무 더럽다. 어,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더럽게 준비를 하니까 쉬운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배영 사비로 상품권 주라고 하시면 되고. 아,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문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오, 진짜 이거 완전. 오담시 시장의 나이. 시장의 나이를 여러분 청취자 문제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울시장 나이도 모르는데 고담시 시장 나이를 어떻게 하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정답은 바로 40인데요. 저보다도 어리네요. 네, 시장이 어리네요. 저자.